네, 셀럽은 말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 폭력이 화두입니다. 지난밤 트위터에도 각종 인사들이 이 총기 폭력을 막아야 한다라는 트윗들로 넘쳐났는데요.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난 목요일, 즉 지난 밤입니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This is an epidemic. 이건 전염병이다 라고 지칭을 하면서요. For God's sake, 제발, and it has to stop. 이것은 제발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embers of Congress, 의회, 의원들을 지칭하면서 But they've passed not a single new federal law. 그들은 단 하나의 새로운 연방법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To reduce gun violence. 이러한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연방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이 같은 총기를 좀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총기 규제가 시작되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문님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고문님. 바이든 대통령이 네. 총기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거 대선 공약입니다. 바이든이. 그다음에 총기 전국 총기협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고 소위 말하는 이 지원금을 제일 많이 한 협회인데요.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라서 미국인들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진짜로 정치적으로 따라야지 뭐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볼 수는 없고요. 증시에는 어떠냐면요. 규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총기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6월에도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유명한 회사죠. 스미스 웨슨 주가가 61%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되면 더 이상 총을 못 가지니까. 그쵸. 그래서 미국은요. 인구 100명당 150종의 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제가 강화된다 그러면 바로 뭐 그전에 그 낌새가 있다 그러면 바로 총기 만드는 회사들 거를 좀 사시면 재미를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규제를 하면 오히려 총기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의견 주셨고.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 교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 오늘 지난 밤입니다. CNBC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고요. Why has he singled out? 그는 왜 선정했는가? 즉, 바이든 대통령을 말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China Trump Policy,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As one that is worth sustaining, 유지하기에 가치가 있는 정책으로 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That's an important question.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That needs to be answered.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미중 관세 정책에서 관세 갈등에서 시작한 이 무역 분쟁이 반도체로도 좀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고래 등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한데 역시 고문님과 앵커님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시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슈퍼컴퓨팅 업체, 중국의 7개 업체를 또 규제하겠다, 규제하죠.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 어쨌든 막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스티븐 로치 교수가 바이든 기자에게는 안 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트럼프가 끝난 지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미중 간의 문제는 트럼프가 딱 만들어 놓은 것부터 그거는 우리에게 큰 자산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더 이제 이 뭐 패권 싸움에 고삐를 잡음으로 해서 승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방법이야 다르죠. 뭐 이제 관세로 하느냐, 인권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다자주의로 하느냐 다른데 이것은 뭐 대중정책을, 트럼프의 대중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를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국가적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욱더 보호무역주의의 강령을 갖고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이거는 뭐 갈등이 지금 뭐 가운데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패는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에게 뭐 나쁘진 않다. 자울만 대응하면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셀럽은 증시 낙관론자로 유명한 제레미 시겔 교수입니다. 증시가 30%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우리 시장이 we could have the market go up, 오를 수 있다. 30% or 40%, 30%에서 4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다음 발언 보시겠습니다. Enjoy this ride. 이 강세장을 즐기세요. 그리고 이 장은 going toward the end of the year.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레미 시겔 교수가 네. 고문님과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이분 의견하고 우리 닥터 두미라고 하는 루미니 교수 교수님. 의견하고 섞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진짜로 너무 오른쪽으로 많이 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목격할 가장 뜨거운 경제라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보더라도. 네. 그래서 같이 보시는데 지금 이분의 말 중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주식을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뭐 오르는 것을 극복하는 즉 실적을 내는 데를 찾아서 가라. 그러면 이 좋은 장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닥터 둠 루비니 교수 얘기까지도 섞어서 같이 들으시면 조금 균형 잡힌 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시겔 교수는 워낙 또 시장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쪽의 입장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웅과 함께 이지고인과 함께 역시 셀럽 마리엣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